약간의 보습만 효과가 느껴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Wow. 에어프라이기로 계란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침밥은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파먹어야지. 근데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어. 이거 먹어봐. 어때? 근데 군밤이 난더 맛있는데? 그럼 여보가 칼좀 내야 돼, 앞으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물 하루에 2리터 마시기 하려고요. 이거는 1.5리터짜리인데 이렇게만 놔두면은 제가 물을 잘 안 마실 테니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임신 소양증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팔 보시면은 두드러기가 많이 났어요. 너무 긁어가지고. 원래는 팔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가슴부터 이 가려움증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슴이 엄청 빨개요. 그 주변이 너무 긁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검색을 해보니까 보습이 중요하다길래 코코넛 크림으로 보습을 해줬었는데 효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포 크림도 추천을 해줘가지고 발라봤었는데 이것도 잠깐의 보습만 효과가 있었고 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베트남 약국을 갔는데 이 크림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의 그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제형. 뭐 안전하다고는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발랐는데 쏴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뭐 원료가 페퍼민트 뭐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쏴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1시간 정도 효과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효과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검색을 하니까 결국 이 로션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리도맥스. 근데 여기는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옆집 언니에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바르고 잤는데 다행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시 스테로이드를 좀 발라줘야 되는 건지 아직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긁긴 했는데 그래도 밤에 안 깬 게 어디예요. 그래도 하루에 두 번 소량씩 발라보려고 합니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쿨링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이 얼음팩을 이렇게 양말에 껴가지고 가슴에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계속 이렇게 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입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속옷을 장착하여서 고정될 수 있도록. 네, 이게 꽤나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잠깐의 그 쿨링 효과지 치료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잘 때 자기 전에 이렇게 좀 차갑게 해고 자주면은 또 가려움이 좀 덜하니까 제가 입덧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난하게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입덧 빼고 다 오는 것 같아요. 엄마 되기 참 힘듭니다. 저는 지금 은행에 가려고 나왔는데요. 몇 달 동안 번 수입을 적금으로 부으려고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그 이자율이 높아서 제가 수입이 있으면 가서 적금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한 달을 적금하더라도 3.5%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썩혀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저녁은 이웃집 언니가 준 새우로 뭘 해먹으려고 하는데 진짜 새우 커요. 이거 봐. 억지로 된다. 그거 같은데? 아니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 짜잔.
사이좋게 잘 익었다. 그치? 아린이 뭐해? 오~ 아린이가 만든 것도 보여주세요. 아린이 예쁘다. 이모 것도 만들어줄 거야? 네, 지금. 알았어. 세트. 오케이. 맛있게 만들고. 오일 하나도 안 들어왔어. 오늘 또 택배가 왔습니다. 제일 반가운 택배. 풀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매장에서 쓰는 물품들 왔습니다. 아이스팩이랑 보냉백, 그리고 베이킹 재료들까지. 그리고 이거는 고면대. 고면대를 여기서 살까도 했는데 한국에 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화장품들. 그리고 이거는 마라탕 재료들. 친구가 너무 맛있다고 추천해줘가지고.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짜잔. 일기용품. 그동안 본가에서 썩혀져 있다가 이제서야